그리고 아니요, 네, 잠깐만요. 네, 네. 네, 제가 그 아까 얘기하시다가 네, 네. 그 불교랑 네. 무속, 무속 그, 네, 차이점. 이게 부산에 와서 제가 정말 느낀 건데 네. 부산은 물론 자기의 그런 지역 특색에 맞게 다 굿이 있어요. 근데 부산의 굿을 보면은 스님이 들어가셔. 근데 또 부산 손님들을 제가 상대를 하고 부산 손님들이 와서 보시면은 이 스님이 이제 뭐 침견한다 그러죠. 네. 스님이랑 무동이랑 같이 봐요. 무속의 제자랑 스님이랑 같은 거울로 보세요. 레벨, 근데 레벨로? 레벨이란 네. 말은 좀 그렇고 같은 그냥 인생의 좋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네, 네. 근데 물론 나이가 있고 연배가 있기 때문에 삶의 연륜이 있는지라 그렇게 당연히 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 쳐요. 근데 신의 공수를 내린단 말이야 스님들이. 네.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신도가 늘어나거든요. 그걸 해줌으로써. 근데 차라리 그렇게 신의 공수를 말할 것 같으면은 그냥 무당이라고 하시든가. 또 그거는 아니야. 왜 이런 부산 지역이나 아랫역은 불교가 세요. 불심들이 강하세요. 그러다 보니 스님이라는 직함은 달지만 하는 행색은 무당이란 말이야. 난 그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분명히 머리 깎고 옷도 막 다 입으셔. 뭐 나는 솔직히 불교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몰라가지고 이 가사라 그러나요? 이런 걸 다 입고 막 오셔 쫄래쫄래 굿당에 구타로 들어가면은 오셔. 그러더니 저기 이거는 모 스님 얘기예요. 굿당에서 목격한 거. 그러더니 아 우리 스님 좀 주게 밥 좀 줘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저기 뒤로 돌아가시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또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이게 잘 좀 훔쳐보거든요. 어디를 가면은. 네. 싹 봤는데 고기 반찬이야. 진수성찬이야. 야무지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또 모르니까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봤어. 할머니 할머니 스님 고기를 먹어. 왜 우리가 아는 스님들은 채식만 하시고 이제 발화공황 하시고 뭐 하시고 이제 막 법도 얘기만 이렇게 드시고 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라.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도. 센세이션이었어 솔직히. 근데 또 이제 옆에서 들어보니까 뭐 이런 불교도 종단이 많대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 데도 있고 뭐 가정을 꾸리는 종단도 있고 뭐 그렇다. 뭐 이해는 하겠어. 근데 왜 스님이 무당행세를 하시나? 왜 스님이 무당처럼 신의 공수를 내리시고 신의 예언을 하시나?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천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천도란 말도 무속에서는 천도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봤어. 용군TV에서 봤는데 백마장군 선생님 얘기해도 돼요? 그분이 얘기를 잘하셨더만 천도는 무속 얘기가 아니에요. 잘한 거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천도는 무속 얘기가 아니에요. 무속에선 진옥이, 진진옥이, 우리 황희도꽃에선 자리거지. 내가 이 있던 이 기운을 걷어간다 그래서 이 자리거지라 그래요. 천도란 말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당들도 공부를 무지 많이 해야 돼요. 왜냐?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막 스님이랑 이거랑 다르다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 우리나라 토속신앙이에요, 무속은. 근데 불교는 어디 출신이죠? 중국, 인도. 중국, 인도. 우리나라 토속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왜 교회나 이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왜 교회는 유해신이기 때문에 다 무시를 했어요. 아 우리만이 뭐 그거다 뭐 우리가 믿는 신만이 최고다 이랬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정말 자연스럽게 무속이랑 우리나라 토속신앙이랑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절을 가도 산신각이 있고 대웅전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우리가 보던 산신각이 있네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 아까 전에 제가 뭐 저기 손님 그거 상담을 할 때 절도 가지 마요 교회도 가지 마요 그냥 성당 다녀 이랬잖아. 나는 솔직히 이거를 뭐 공부를 했고 또 나도 구전으로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불교랑 무속이랑 다르다 이거를 깨우쳤기 때문에 불교랑 무속이랑 다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저는 속된 말로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속된 말로 팔자가 더러워요. 팔자가 사나워. 그러니까 무당이 됐겠지. 좋은 팔자였으면 나도 떵떵거리고 좌성꽃 하면서 살았겠지. 이걸 왜 모시겠어. 스님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따지고 봐요. 스님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물론 누가 더 고생을 하냐 누가 더 고생을 했냐 이 아픔의 차이는 그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더 힘들었다 말은 못해요. 근데 다만 어쨌든 무당이나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다 같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뿐이지 한 통속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스님과 무당은 다른 거고 왜 스님이 해나가야 될 거는 스님이 해나가는 기도법이 따로 있는 거고 목사님이 해야 되는 기도법이 따로 있는 거고 또 뭐죠 신부님이 해야 되는 기도법이 따로 있는 거고 무당은 무당만의 기도법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무당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뭐 어떤 손님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어떤 능력이 있으세요? 무당은 능력이 없어요. 무당은 능력자가 아닌 거라. 근데 우리 흔히 이제 절에 가면 스님도 보면 산신각에 인사하고 왔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습인 거죠. 말씀드렸잖아. 우리와 친근한 무속의 기운이 들어간 곳이에요. 무속이 그게 있는 곳이야. 말씀드렸잖아. 무당이 가장 크게 모시는 거는 산신이에요. 황희도 같은 경우 뭐 감흥 할아버지를 모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 산신각이 존재함으로써 사람들이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토속 종교는 아니잖아. 타종교가 들어왔을 때 흡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고, 또 그런 거에서 산신각이 있다 보니까 아 같은 눈으로 보시는 거고, 근데 엄연히 달라요. 그러면 무당들도 무당이랑 뭐 스님이랑 똑같아. 그럼 무당도 왜 고기 먹어? 그럼 무당들 차릴 때 왜 고기 올려요? 그건 내 조상을 위한 거니까. 산신각에서는 응? 또 뭐 음식에 비린 거 뭐 먹는 거 하면은 또 뒤탈 있다고 막. 근데 무당들은 그럼 생선 다 먹잖아. 응. 그럼 스님들은 또 그렇다고 하시더라고. 또. 법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맞아요. 무당들도 뭐 어디 산에 기도를 가보러가 그럼 치자 들어가는 거 가리고 누린 거 비린 거 가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 천신기도라고 해서 무당들이 정말 신에게 기도를 할 때는 누린 거 비린 거 가리고 흔히 말하듯이 욕정이 있어도 다 누르고 정말 꾸미지도 않고 모아지도 않고 허연색 소복만 입고 기도를 해요. 초도 안 켜요. 그때는 향불 하나 켜놓고 기도할 때도 있고 그렇게 기도법이 있고 뭐가 있고 다 달라요 솔직히. 근데 여기 아랫역 분들은 물론 이게 살아온 게 있으시고 이 지역의 풍습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바라는 게 있다면 되도록이면 스님이랑 무당이랑 같이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잖아. 아까 어떤 스님이 그랬어요. 무당인 저한테 선생님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무당은 능력이 없어요. 정말 나는 늘 기도할 때 그래요. 맨날 이렇게 비손을 하면 비손이라고 그러거든요. 비손을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천지신명님 신령님 성수님 나는 사람인지라 먹고 싸는 것밖에 못해요. 신의 원력 근력으로 손님들 소원 열어주세요. 내가 하는 거 정말 매개체예요. 나는 신과 인간의 그 사이에서 신의 말을 들어주고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이 사람의 말을 신한테 전하고 신의 말을 신의 소리를 사람한테 전하는 것뿐이거든요. 무당은 능력이 없어요. 그것도 뭐 능력이라면 능력이겠지. 근데 막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를 이루어주마 뭐를 하지마 교주처럼 그런 거는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캐릭터겠지. 네. 속된 말로 나도 교주짓 하려면 해요. 나 말 잘해. 나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속된 말로 뭐 엄마도 여기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대본이 없어요, 우리는. 네. 즉흥적이에요, 다. 물론 나도 공부는 하죠. 근데 나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이건 정말 개인적인 소견. 나도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내가 겪어왔던 거. 아, 나도 사람인지라 내 이치에 맞게 그래 당연히 그랬겠지 이랬겠지 이거지. 그리고 나도 가끔 가다가 공부하는 거 정말 싫어하지만 도서관에 가요. 자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 요즘은 씨팔로목이 뭐냐면은 네이버가 신엄마야. 어? 유튜브가 구선생이야. 지식인데 그러니까 다 거기다 검색을 한단 말이야 애동들이. 내 지금 저기 뒤에도 내 이제 한 달 된 제자 있거든요. 쟤도 나한테 물어보기 전에 지가 뭔가 무섭나 봐. 네이버에 검색을 해놓고 나서 물어봐 나한테. 진짜 나 물어보고 나 떠보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간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하고 나한테 물어보시더만 어? 그리고 또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 어떤 분이 내린굿을 했대요. 근데 그 이제 경감분이 이 제자님이 이제 애기가 이제 애기씨가 너무 신의 이름을 잘 말을 하더래. 그래서 핸드폰을 탁 뺏었대요. 핸드폰을 뺏어서 이 핸드폰 1억을 다 봤대. 1억도 볼 수가 있나 봐요. 요즘 1억을 다 봤대. 응. 뭐 했는지 다 검색했대. 신내림꽃 사는 법, 내림꽃, 신꽃, 신명, 이름 뭐 다 거기서 검색을 한 거라. 대단하죠. 요즘은 그래 정말. 근데 말씀드렸던 무당들도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되고 스님들도 물론 뭐 자기네들이 그런 이 지역의 풍습에 맞게 하시는 거는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왜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제가 집이 성불만 보고 제가 집 마음만 편하면 되는 거라. 흔히 말해 뒤만 맑으면 돼요. 네. 무당은. 근데 어쨌든 다만 우리 신당에 오시는 손님들은 제발 무당이랑 스님이랑 동급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고 동급이 아니라 같은 걸로 안 보셨으면 좋겠고 무당은 신의 소리를 전하는 사람이고 스님은 어쨌든 부처님을 모시는 분들이고 목사님은 하느님을 모시는 거고 신부님은 마리아님을 섬기는 거고 뭔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러면 왜 스님들 거기엔 옥황상제가 없어? 어? 왜 1월 성신이 없어? 왜 장군님 안 모시고 작두 왜 안 타? 요즘 다 작두 타잖아 개나 소나. 많이 타는데요. 난 그것도 너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네, 일단 네. 끝낼게요.